마실래? 나는 너 시큼한 맥주. 거. 아, 맥주? 아. 오케이. 빨리 시킨 거나 가. 와. 근데 우리가 지금 시킨 게 XXL이거든? 어. 다 먹어야 돼.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된 거야? 이만해. 이만? 이만해. 요 정도면 갈비찜인데요. 우리나라로 따지면 등갈비찜이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어떻게 이게 예술이네요. 이거 어떻게 세웠을까요? 너무 저렴하다. 저게 하나에 2만 500원 정도. 2만 원. 와. 저게 원래 몇 인분이에요? 저게 5-6인분이에요. 근데 제가 나올 때 보니까 남자 5-6인분이 네. 드시더라고요. 남자. 아, 남자 다섯, 여섯 분이 드시더라고요. 대박이지? 오, 왠지야, 왠지야. 바로 대박이야, 대박이야. 준비한 거야. 야, 사인, 나 사인 줄게. 고대로 해봐. 하나, 둘, 셋. 대박이다. 와. 너무 예술이다. 아, 너무 아, 빨리 국물 좀 먹어봐요. 드십시오. 잘 먹겠습니다. 오. 어떻게 이거 국물을 이렇게 좀 오, 좋아. 근데 고추랑 고추가 쫙 들어가지고 네. 아, 맛있겠다. 그냥 먹어볼게. 어때? 아니, 우리 한국의 감자탕 있는 그 살코기인데 잡내 같은 거 있잖아. 잡내 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. 하나도 없고 그리고 이게 적절하게 매콤해가지고 느끼하지가 않아. 해장되는 것 같아. 이게 되게 와, 대박이다. 맛있지? 너무 맛있지? 살이 너무 잘 발라져. 야, 네. 이거 진짜 처음 본다. 아, 저게 2만 원이라는 게 진짜 대단하다. 네. 야, 근데 스트레스 풀리겠다, 저렇게 가서 뜯으면. 너무, 맞아요, 맞아요. 네, 맞아요. 나는 솔직히 매운 것도 좋아하고 향신료도 좋아한다? 근데 좋아하잖아. 다른 향신료에 비해 조금 약하기는 해. 한국 사람들 입맛에 되게 좋을 것 같아.